2019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필수 어휘 정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홍길동전에 나왔던 보기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문제는 너무 쉽죠? 국어기술 1권에 나왔던 이 보기 문제 풀이법을 적용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에 나온 어휘가 몇개 어려운 게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전은 19세기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 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여기서 이본은요, 다른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에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역, 아마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용역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어쩌저쩌한 장면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용역은요, 힘이에요, 힘. 문맥을 보면 그냥 알수 있는 거예요. 바위를 드는 게 용역을 과시했대요. 뭘 과시한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한 거죠. 지문을 봐도, 네,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찾아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냐고 말하잖아요. 내힘 자랑을 왔어. 너는 무슨 힘이 있어? 그 힘을 용역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용역 힘이다. 하여튼 그래서 선택지 2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용역을 보여주는 장면이 추가됐다, 더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2번은 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선택지 1번 추가된 인물, 저 새롭게 등장, 추가된 인물. 뭐, 그게 그 말이죠. 적절하고요. 그쭉 읽다 보니까 이전에는 왕이 홍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방책으로, 방법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여기서 재수는 수능을 한번더 친다는 그 재수가 아니에요.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을 재수한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왕이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직접 제수한다. 그래서 어의의 재수가 쓰였죠. 그런데 하여튼 이 윗글, 이 2본에서는 어때요? 길동이 받는 게 아니라 왕에게 직접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내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선택지 4번에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2번에서도 나가지 못하였다. 선택지 3번 근데 뭐라 그래요?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러죠? 저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라 그랬을까? 삐. 정답은 3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이라고 나와요. 상업적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5번에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들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역시 적절합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 3개 제가 살펴봤어요. 이본, 다른, 버전이다. 용력, 힘이다. 물론 용력은요 좀더 추상화된 의미의 역량, 능력 이렇게도 쓰일 수 있긴 해요. 3번 재수하다,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다. 꼭 알아두세요.